두 번째 장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큰 주택이에요. 그리고 아래층과 위층이 있는데 사진 참고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언덕에 이렇게 묻혀 있죠. 마치 반지하처럼 독특한 구조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보려고 하는 뷰는 이 뷰나 이뷰 정도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뷰를 볼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가능하면 이 아랫부분, 약간 중정처럼 파여있는 이 부분도 작업을 해보시면 간단한 형태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외부에 나무를 심는 거는 많진 않은데 주변이 혹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또 지형도 보일 수 있고 HDRI를 좋은 것을 구한다 생각하면 외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근처에 있는 식물이나 나무를 잘 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 올 건지 혹은 비슷한 나무를 구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주변도 다 이렇게 산 같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요. 멀리 보이는 지형, 형태를 대충 만들어서 나무는 스케터링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보일 건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은 그런 공간 같아요. 이런 장면도 예쁘잖아요. 이왕 작업할 거면 여러분은 개인 작업이면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서 이 공간도 한번, 이 공간만 같이 만드는 거니까 이 공간만 이렇게 따로 렌더링 한번 걸수 있게끔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을 살리면서 저희는 얘나 물 위에서 보는 거 전체가 보이는 역시 물 위에서 보는 거이 뷰를 메인으로 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일단 벽체는 다 올리는 걸로 하고요. 그 벽체에서 창을 뚫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을 위주로 창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작업이 빠르겠죠? 작업 계획을 좀 세워야죠. 디테일을 볼수 있는 사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을 충분히 보고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아랫부분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돌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돌 형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울퉁불퉁하니까. 저는 울퉁불퉁한 거를 매핑으로 할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레일클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레일클론을 마스터하겠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툴을 이렇게 내 걸로 만들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처음만 좀 고민을 하면 되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었고요, 저는. 외부에 유리 난간도 있는데, 유리 난간 같은 경우도 모델링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하나의 유리 난간을 만들고, 레일 클론을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리의 형태, 바닥의 형태, 바닥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뒤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이죠? 여기 주차 공간인데, 저희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합니다. 바닥 패턴을 보시면 바라보는 바닥 패턴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바닥인데 이 패턴이 이런 식이에요. 폭이 작은 거, 그다음에 큰 거, 작은 거, 큰거 이렇게 되는데 벽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배치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가? 레일클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바닥 패턴 배치할 때 또는 3D Max가 가지고 있는 타일맵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폭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계획을 먼저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돌아가는 것들을 피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바닥까지 아까 그 바닥 보셨던 게쭉 연결되는데 제가 외부까지 연결돼요. 여기 보면 처마 있는 그 아래 부분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까지 안쪽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연장돼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도어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고 모델링을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나중에는 한 물체처럼 해서 바닥 패턴을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레벨은 똑같게 해야겠죠? 레스 작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형에 대해서는 이 사진을 잘 참고하시고 지형을 만들어가는 걸로 하셔야겠네요.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은 러프하게 계속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 자, 이제 도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받게 되면 평면들이 있죠. 그래서 아래층하고 위층 평면이 있는데 일단 사이즈가 똑같은지 포토샵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공간이 나와 있는 레벨이 있죠. 외부 인면을 보시고 여기 이쪽 부분이 수공간이 있죠. 나무가 큰게 있었고 앞에 보이는 거 계단 쭉쭉쭉 올라가고 처마가 여기 있고요. 이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처마가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얘는 디테일은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참고만 하시고 나머지 사진을 참고해서 디테일을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 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토샵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 여기서는 포토샵 작업된 것만 보여드릴게요. 다들 기본적인 작업은 첫 번째 장면 할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한 작업은 먼저 아래층 도면, 그다음에 위층 도면을 배치해서 맞췄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맞추시고 외부 벽, 네, 외부 벽을 맞추시면 되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레이어 한 장을 깔고요. 흰색을 깔아 놓고 외부 입면 이거를 옆에 폭에 맞춥니다. 이것도 투명하게 보게 되면 수공간하고 이 벽체 끝,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출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쪽 벽 끝, 여기 벽 끝, 처마, 수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거의 비슷하게만 참고할 거니까. 너무 이 이미지 도면에 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된 도면, 세 장을 준비한 거죠. 이렇게랑 평면 두 장. 이렇게 해서 PSD로 저장해 놓으시고 각각 이미지별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면이 여기 있죠. 아래층, 위층. 이 도면 세팅을 해야겠죠. 도면 세팅을 하실 때 도면 크기 2000에 1294를 탑에다 만드시고 똑같죠? 실무에서는 CAD 도면을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드래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3D Max를 프리퍼런스에서 뷰포트 드라이버를 다이렉트 3D로 하지 않으셨으면, 바꾸지 않았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운영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지 여기 보이는 텍스처의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3D로 조정을 바꿨으면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텍스처를 비트맵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맞추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왜 다이렉트 3D로 바꿨냐면 좀더 빠른 뷰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꿨어요. 불필요한 그림자 같은 거는 저는 그런 건 빼놓고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 되는 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면 그런 그림자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예쁘니까 그때는 넣고 하면 되죠. 저희가 뷰포트에서 그림자를 처음부터 박스를 만드는데 넣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팅이 다 완료되면 일단 사이즈를 조정하셔야겠죠. 여기 보면 문 사이즈 가지고 할게요. 진짜 키워도 너무 작잖아요. 여기서부터 개인차가 발생하죠. 여기서 키우는 크기에 따라서 테임 명령으로 여기 사이즈를 재보고 키우는 크기에 따라서 전체 사이즈가 뭐 1m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18.152.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저는 900 나누기 49.581이 비율이 되네요. 유틸리티 패널에서 리스케일 월드윈이 하신 다음에 리스케일 49.581 오케이 하시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이가 거의 900에 가깝게 됩니다. 899.983 뭐 이렇게 되잖아요. 소수점을 다 입력할수록 거의 90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들면 실제 크기 하고 비슷한 도면이 된 거죠. 이 도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데 저희가 작업하기 굉장히 힘든 도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수평만 있으면 좋은데 기울어진 각도가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얘가 마음대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를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힘든 부분 같아요. 여러분이 도면이 없을 때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 스플라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삽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땅을 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됐으니까. 도면은 레이어를 열어서 도면 물체는 새로운 레이어에 넣어두고요. 이 도면 물체도 역시 이름을 바꿔야겠죠? 바꿔놓고 다시 작업할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는 왼쪽에 띄워 놓을게요. 습관처럼 띄워 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해요. 여기다 넣어놓고 작업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하겠죠? 스플라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라인 명령으로 할 건데, 라인 명령은 쉬프트만 누르면 직선이 그려지잖아요. 클릭하고 쉬프트만 누르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기울어진 부분? 여기 모서리? 겁나죠? 네, 겁납니다. 저도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을 하나 그리고 이 직선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려놓고요. 종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 맞다고 여러 번더 확대해서 그리세요. 생각하고 종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냥 쭉쭉 그리면 되지. 그죠? 잠시만요. 일단 얘들은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라인들은 그냥 계속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Shift,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려갈 수도 있고, 박스를 그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저 위에 그린 건 박스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네, 이쪽도 기울어진 면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모서리. 여기는 이제 못 들어오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언도 해놓고 여기까지만 그려놓을게요. 여기서는 측면에 있는 이 벽체, 예, 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끝나는 부분을 그려놓고 여기도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을 그려놓겠습니다. 좀더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도 큰 부분을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저희 스플라인 작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서도 Shift.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스플라인 작업이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한물체로 합치고 보이게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스플라인. 여기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하고 이벽 시작했던 부분하고는 합치도록 할게요. 버텍스를 스냅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커넥트로 연결. 여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끊어주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죠? 나중에 합치는 거 생각하고 여기 브레이크하고 스냅으로 여기까지. 똑같은 곳을 한번더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바뀌면서. 이렇게 해놓고 얘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할게요.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여기 있는 이 스플라인은 위치 확인을 하시고 네, 혹시라도 틀어져 있으면 잘 맞추는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인을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면 되죠. 준비가 됐습니다. 스플라인에 있는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얘는 거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확대해서 미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클릭만 놓지 않으면 돼요. 됐네요. 벌써 다 그려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기본 형태를 만들고 여기선 분리를 하면 되죠. 스플라인 분리해서 유니온을 쭉쭉 해가면 얘가 한물체가 될것 같죠? 저희가 하려고 했던 예, 그런 형태죠. 안쪽은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 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막고 나중에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놓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요. 조금씩 조정하면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그먼트 두 개를 지우고 얘를 여기까지 보낼 거예요. 얘는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를 쭉 빼면 코너로 바꾸고 얘가 익스텐션 될수 있죠. 익스텐드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고 없애고 스플라인에선 트림이 있죠. 트림. 예, 없애면 여기가 딱 맞부딪히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이렇게 맞부딪히게 하면 되니까 얘랑. 그래서 여기 벽을 막고 여기 벽을 막으면 여기가 뚫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임의로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선을 만들 거예요. 세그먼트에서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하나 벽 두께만큼을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해야지 여기가 뚫리잖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벽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뚫고 여기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플라인에서 익스텐션, 익스텐드하고 이렇게 한번 쭉더 가면 저 끝까지 갑니다. 트림에서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플라인, 세그먼트에서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여기도 그렇게 작업해야 되겠죠? 스플라인에서 트림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트림을 하면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에디터블 스플라인에는 크로스 인서트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인서트를 하면 여기 교차하는 부분에 점두 개를 찍어주죠. 그래서 세그먼트에서 불필요한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점이 두 개가 되니까 여기는 안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점쭉 보내서 벽을 만들 거니까 똑바로 만들려면 스플라인, 익스텐드, 트림 이렇게 하면 CAD처럼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저희가 막으려고 했던 여기는 구멍이 뚫리고 나머지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작업이 이렇게 된 거죠. 기본은 이제 이렇게 하면 1층은 되는데 1층은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니까 1층은 거의 렌더링에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욕심이 난다면은 벽체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벽만 다시 재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뭐 이거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스플라인에서 트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상하게 되죠? 가끔 그래요. 얘가 CAD가 아니기 때문에 난 CAD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버텍스에서는 커넥트 명령으로 연결해주면 외곽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버텍스 모드 선택하고 코너로 바꾸시고 웰드 한번 해주시면 같은 점이 있는 부분은 한 점이 되겠죠. 웰드가 되면 좀 전에 이렇게 선택했던 점들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웰드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0F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가 다 만들어졌네요. 중요하지 않은 새로운 레이어에 저 스플라인을 추가. 0F라고 하죠. 자꾸 다른 게 같이 들어가네. 이번에는 2층을 작업할 거예요. 1층은 벌써 끝났냐고요? 네, 맞습니다. 1층은 끝났어요. 디테일은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스플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메스 작업하면서 올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도면에서는 1층 도면을 이렇게 위층이죠.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만들었던 스플라인 형태가 이렇게 거의 맞아요. 그죠? 네, 그 건물이니까. 이 외곽선은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가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불필요하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달라지죠. 얘를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V 하시고
카피 1F 하시고 다운될 수 있어요. 3D Max가 버전업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Ctrl V로 복사할 때입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으면 이 복사된 거는 새로운 레이어에 넣어야죠. 1층이라고 넣을게요. 0층은 오프해 놓고 잠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필요 없는 세그먼트들은 모두 삭제 두도록 할게요. 여기 삭제. 그리고 여긴 붙여야죠, 이제. 붙일 때는 스냅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얘부터 끌어오죠. 이렇게. 얘는 끝까지 갈 거고요. 얘도 끝까지 갈 건데, 얘 같은 경우가 문제죠. 어떻게 할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까지 놓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요. 여기 짧잖아요. 네. 하나를 그냥 이렇게 놔야죠. 스플라인에서는 익스텐드하고, 익스텐드 이선 지우고 이제 익스텐드를 해주죠. 트림 해주면 되고 다 왔으니까 저선 트림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착하지 마시고 버텍스에서는 커넥트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얘들 지우고, 스플라인, 세그먼트에서 지우고, 스플라인에서는 익스텐드. 익스텐드 하게 되면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밑에 있는 옵션 체크하시면 부딪히지 않아도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익스텐드가 돼요. 이게 안 되네요, 또. 기본적인 위에 2층의 형태를 만듭니다. 위층에 보면 바닥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바닥면도 저희가 이제 작업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닥면도 작업을 해주고, 이 바닥면 끝이 처마이기 때문에, 처마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처마인데, 지붕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벽체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지붕 할 때, 이 벽체를 기준으로, 벽체를 떼내서 지붕 형태는 확장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층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1층은 이제 저희가 작업을 다 해서 봐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벽체를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을 벽 두께만큼 넣을게요. 버텍스를 먼저 웰드한 다음에 벽 두께가 다 다르더라고요. 임의로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 다르죠? 값은 250으로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250으로 하고, 여기 더 필요한 부분은 작업을 좀더 해주는 걸로 해서 벽체가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네, 벽체가 있게 이렇게 작업해 가는 거죠. CAD처럼 트림을 많이 쓰는 작업이 돼버렸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연결해 주면 되니까 세그먼트를 먼저 지우고 버텍스에서 커넥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 잡으시면 돼요. 계속 쭉쭉 잡으시고 일단은 벽체만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창문이 뚫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다 창문이고 여기가 벽체인데 여기 검정색이 벽체거든요. 그 부분은 또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3D로 만든 다음에 선을 나눌 건지, 아니면 2D에서 먼저 선을 나누고 갈 건지는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작업상에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스플라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제가 이 벽체를 쉘을 해서 올릴 건데, 쉘에서 올리면 안 붙었으니까 웰드하고, 쉘에서 올리면 벽체가 생기는데, 생기죠? 근데 이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도 없고. 그럼 또 기울어져 있는 면인데,
기울어져 있는 면에 이걸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점이 하나 있었으면 여기 선이 생길 텐데 이렇게요. 제가 연장되는 부분에 만약에 리파인이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요. 쉘을 했을 때 저기에 선이 생기죠. 근데 가운데 이 윗면이 연결되진 않아요. 윗면이 연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연결하려고 막 연결을 에디폴리에서 하다 보면 여기가 막혀버리는 게 생겨요. 스플라인이 원래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스플라인들은 점과 점을 이렇게 보이는 것끼리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끼리 막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삭제하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스플라인에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추가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 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메스 작업에서 보도록 하죠. 이제 측면에 보이는 도면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높이를 올리잖아요. 측면에 보이는 도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도면하고 똑같은 크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면을 90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여기다가 인면을 넣으면 되죠. 얘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좌측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도면 자체를 이 바닥면, 네, 바닥면에 딱 맞추면 높이를 올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요. 됐습니다. 이 높이를 여기까지 뚝 올리면 쭉 3400 이렇게 쭉 올리면 됩니다. 높이가 좀 달라요. 여기선 다르게 나왔는데 사진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올릴게요. 3850.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죠, 저희. RTX 하면 투명하게 보이면서 기본 물체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850까지 올리면 안 되고 여기 바로 아래 처마가 생기는 저희는 유리창 있는 부분까지만 만들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처마도 만들어야 되고 높이도 다시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또 지붕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내 인테리어에서는 또 실링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아예 따로 떼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 33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위로 올리죠. 이렇게 쉬프트 복사해서 위로 올리고 카피하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얘는 쉘을 없앨게요. 얘한테서 중요한 거는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한 다음에 보면 바깥쪽 라인만 필요하죠. 그죠? 안쪽은 필요 없잖아요. 얘는 벽을 만들 게 아니라 뚜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안쪽은 삭제한다. 550 올리면 되겠네요. 쉘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600을 올리면 딱 맞겠네요. 600으로 올려줍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처마에 맞출 거라고. 라인에서 버텍스를 처마에 맞춥니다. 이렇게요. 이런 메스가 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됐고 아래층 스플라인도 보이게 한 다음에 아래층 스플라인 왜 이렇게 됐지? 인스턴스로 복사됐었군요. 아래층을 다시 가져와서 자동 저장해서 다시 갖고 왔죠. 여기다 쉘 이번엔 아래로 쭉 내려놓을게요. 이 높이 보이시죠? 이 높이로 쭉 내려놓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위층이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땐 여기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밑에가 좀 있어요. 얼마가 있냐면 한 400? 얘를 400 정도 내린 다음에 쭉 내리면 돼요. 3600? 뭐그 정도. 여기까지 좀 맞추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이는 부분은 그 다음 작업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얘였죠? 얘. 이 친구가 아래로 좀더 내려와야 돼요. 400 정도. 이렇게. 그래야 형태가 딱 맞습니다. 위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바닥면은 여기서부터인데. 이렇게요. 400 위에가 바닥면이다. 바닥면은 위에 천장에서 뜯어내서 내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매스는 도면을 숨기고 보면 기본 매스가 이렇게 됩니다. 매스가 만들어져야지 다른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스가 중요한 겁니다. 건물의 매스가 만들어지면 지형, 주변 지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단 뭐 이런 거. 지형 작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잠깐 숨기고 DWG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쪽, 레벨하고 상관없이 일단 평면으로 다 그리는 작업을 하시면 가장 편하죠. 그래서 평면에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층에 대한 형태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에 도면도 아래로 내려야지 0층이 보이겠죠, 이렇게. 0층은 투명하게 해놓을게요. 어차피 안 보이는 층이니까. 0층에 맞게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이 라인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바깥쪽에도. 일단 바깥쪽은 플랜으로 작업을 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작업량이 좀 줄고, 스플라인으로 하기엔 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프된 레이어에서는 작업을 못하니까 DWG 디폴트로 옮긴 다음에 플랜을 만들게요. 위층. 위층은 이렇게 가죠. 여기가 수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공간 옆으로 갑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RTX, Editable Poly 작업을 이렇게 스냅을 오프하고 이제 수공간 옆에 맞추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쭉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예, 제 여기 하단 무시하고 여기서도 쭉올 건데 2층을 잠깐 열어서 여기에 맞추도록 할게요. 처마를 아래쪽하고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스냅 오프하고 계단 중간 그 다음에 계단 쭉 그래서 끝에 이 끝라인 그 다음에 수공간은 이 끝까지 와야겠네요. 한번더 나가야 되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이쪽까지 밀고 옵니다. 빼고 다시 밀고 이런 모델링은 완전 기초 모델링 중에 면 나누는 거막 이렇게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곡면이 있기 때문에 곡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는 과감하게 이렇게 꺾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굳이 뭐 거기까지 저희가 맞출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어차피 이게 기본 바닥이고 어차피 여기 돌을 이대로 나눠서 위에 얹어서 약간 튀어나오게 하고 이 틈엔 잔디를 심을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이건 기본 바닥면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도 쭉 빼서 할게요. 여기 맞추고 쭉 빼고 여기하고 여기. 이게 무슨 일이란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떨어져 있어요. 웰드 시키고. 여기까지 다 됐네요. 이렇게. 여기는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계단 부분 이렇게 만들고, 얘를 당겨보고, 이 곡면에 부딪히는 부분에만 선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부딪히지 않게끔만 점을 이동시키는 걸로. 어차피 묻히는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네요. 이쪽은 그렇게 중요도는 없을 것 같고. 네, 막은 아니고 그냥 잘 이렇게 만드시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도 쭉쭉쭉쭉 이걸 만든 다음에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스플라인은 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고, 하나 빼서 디태치하고, 디태치하기 전에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여기까지 빼고, 얘도 여기까지 빼놓으면 되겠네요. 네, 수공간 이렇게 될 거고, 이 스플라인 이렇게 그려서 저 작업을 하도록 하죠. 라인을 이용해서 쉬프트, 네, 점 시작, 그 다음에 둥근 부분, 여기 둥근 부분, 둥근 부분, 스냅 오프하고 둥근 부분, 끝나는 부분, 스냅, 클릭, 클릭, 클릭 하면 됩니다. 버텍스에서 둥근 부분은 여기서 바로 베지어하면 지멋대로 되죠. 그래서 스무스한 다음에 베지어를 하면 지멋대로 안 되고 거의 중간점을 찾아요. 여기까지 할걸 그랬죠. 스무스하고 베지어하고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 끝에는 베지어 코너로, 나머지 디테일은 이 정도 형태만 잡아놓으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하시면 되고,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은 잡으시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아웃라인 해놓고 마무리 할게요. 위에 있는 거 스냅으로 건물 끝에 맞추고, 얘도 건물 끝에 이렇게 맞춰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지형하고 연결되는 곡면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작업하실 때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고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냥 수작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계속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중요하니까 직선을 먼저 빼고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 곡선 같은 경우도 굳이 뭐 곡선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만 직선이면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여기 선 하나만 있으면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곡선 나올 부분에 갖다 놓으시면 여기가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계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선하고 곡선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렇게요. 위에 부분은 가운데만 연결해서 가고, 여기
또 화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안쪽으로 유리 난간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걸 연장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 그 다음에 이쪽까지 연장해서 작업. 중요한 건 이쪽인데, 이쪽.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계단 시작되는 부분, 이거 두 개는 스플릿 하시고, 계단 부분은 다 스플릿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스플릿. 여기에 다 열리잖아요. 네, 이렇게 열어두시면 작업이 되죠. 폴리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맞죠?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얘는 맞고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 내리시고, 마지막 계단도 내리시고, 이렇게 됐네요. 계단들이 좀 애매한데, 그 사진을 잘 참고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단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나눠지긴 세 개로 나눠지니까. 계단 물체는 작업을 위해서 떼내시고, 보면, 스플릿 한 다음에, FFD, 얘를 아래쪽에 맞추고,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맞추는데, 계단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오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드시면 됩니다. Z축으로. 이렇게. 기본 형태니까 그냥 웰드하고 맞춰놓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내리시면 되고 스플릿 FFD 이게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여기서 내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형태를 다 만듭니다. 기본 형태가 중요하니까. 얘도 아래다 놓고. 위쪽에 있던 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높이를 저희가 400 올렸기 때문에, 400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 매수 작업을 다 해서, 기본 형태가 완성이 돼야, 건물 작업을 할수 있죠. 이 수공간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 형태가 좀, 쉽지는 않은데, 요 틈도 있고요. 화단하고 사이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형태가 양쪽에 있어요. 여긴 좀 크게 있고 여긴 작게 있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고 타일이 또 붙어 있고 그걸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밑에 있는 벽체하고 이 수공간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벽체 디테일을 살리면서 수공간도 같이 작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 벽체가 좀 부족해요, 이제 보면. 여기까지 얘가 이제 바닥면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도 바닥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닥이. 근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벽체 테두리. 테두리가 요 위까지 올라와야지 저희가 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여기 땅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벽을 저희 이 작업에서는 디테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벽체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 작업에서는 얘만 따로 떼서 올릴게요. Z축 방향으로 스냅 걸어서 이렇게 올리고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Z축 방향으로 400 올려서 이렇게 보시고 400이 아니군요. 이 도면에 보면 그벽 높이까지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올리도록 할게요. 이 도면을 약간 뒤로 보내서 여기까지 올려야 작업이 가능하겠죠. 위에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이 두께가 좀더 많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해 내도록 하죠. 디테치하고 나머진 벽 두께만큼만 이렇게 밀어 넣고요. 250 모서리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얘는 탑에서 도면을 보시고 쉘 명령을 좀더 많이 800 정도 이렇게 줘서 디테일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까지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메꿔지는 거죠. 기본 메스 작업. 네,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중요하니까 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힌트만 보면요, 디테일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얘를 작업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형태가 좀 있잖아요. 면을 똑바로 나눌 수도 없고, 스플라인으로 했으면 이제 면을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이 측면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얘가 흘러내려요,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스크린으로 해놓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면 더 빨리 흘러내리게 할수 있죠? 네, 이렇게 흘러내려요. 벽면을 타고. 근데 여기서 터보 스무스를 주면 이제 얘들이 다 깨지겠죠. 모서리가 다 없어지고, 그나마 여기는 괜찮네.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저희의 과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디테치해 놓고, 얘는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터보 스무스 했을 때 여기가 깨진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엣지를 선택하는 거죠. 좀더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엣지를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잖아요. 이 측면으로 쭉다 선택한 다음에 스무싱 그룹을 10도로 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터보 스무스를 주면 부드러워질 텐데, 여기서 스무싱 그룹을 선택하면 물체하고 맞닿아 있는 지형은 사는 거죠. 나머지만 둥글게 처리가 되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진행할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그때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형을 살리면서 곡면, 지형, 주변에 붙어 있는 지형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없을 거예요. 살릴 거니까. 불필요한 면이니까, 없애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새 계획을 세웠답니다. 초기에는 그런 계획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형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만들다가 여기까지는 안 만들었던 거고. 여기까지 만든 상태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거는 이제 이 상태고요. 여기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면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면 나누어진 거는 다음 시간에 나눠져 있을 거예요. 나눠진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면을 이렇게 플랜으로 나눠가면 금방 나눌 수 있고, 스플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 윗면까지 한 번에 작업이 된다는 건 좋은데, 면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스플라인의 단점이고요. 스플라인으로 하면서도 나눌 수 있는데 2015 버전부터는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플러그인이 2015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저는 플러그인으로 나눠서 2013에서 나눈 다음에 가져올 거예요. 그 플러그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스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여기 수공간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수공간의 옆면을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물이 살짝 흘러내리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도 메스로 보고 작업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문 뚫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얘만 살짝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좀더 디테일한 작업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좀 전에 그 부분만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형만 가져왔어요. 이 지형만 가져왔는데, 지형에서는 에딧 폴리를 제가 올려놓은 상태인데, 에딧 폴리를 지우면 스플라인만 남습니다. 스플라인에다가 면을 똑바로 나누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중에 퍼퓰레이터 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플러그인은 무료예요. 무료인데 버전업을 안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원래는 지형을 이렇게 면을 사각으로 나눠주는, 그래서 등고선 가지고 지형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간혹 이렇게도 사용해요. 천정에 구멍을 뚫을 때, 혹은 지금처럼 되어 있는 스플라인의 면을 균일하게 나눌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아, 이건 트림할 때 쓰는 거고, 인터랙티브 그럼 바로 나눠지고요. 면을 부드럽게 나누고 싶으면 더 부드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나눌 때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저희가 줄 거기 때문에 이게 점과 점 사이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나누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 원래 가지고 있던 스플라인이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하면 Keep Original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서 직선이 있는 상태로 만들고, 이걸 그냥 에디테이블 풀이로 눌러서 이런 버텍스는 컬랩스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삭제하고 옆에 붙이던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모서리는 나중에 살릴 거니까 이렇게 모서리만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점들은 이렇게 불필요한 점들은 다 합친다. 이것도 이렇게 합쳐주면 될것 같고, 얘도 모서리하고 연결.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스플라인을 균일하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주면 되죠. 네, 터보 스무스를 주면 아까 보셨던 게 이면인데, 이면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닌가 봐요. 이렇게 내려갈 텐데, 터보 스무스가 되면은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런 이제 모서리 여기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도 그렇죠. 점에 점 때문에 그래요. 정리를 안 하면 찢어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계속 찢어지죠.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터보 스무스를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엣지를 밑으로 빼서 스무싱 그룹을 다르게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없애고 쉬프트 드래그 하고 그면 선택하고 범위는 10도 범위 뭐이 정도면 평면이니까 스무싱 그룹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판석을 이렇게 놓을 거니까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무료 플러그인도 있다는 거고요. 굳이 이게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을 때를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플랜을 가지고 면을 모서리마다 이렇게 맞춰서 몇 개로 나눈 다음에 그냥 러프하게 만들고 진행하셔도 돼요. 좋은 방법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욕심을 낸다 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플라인으로 할 경우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메스 작업을 한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